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지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발표는 보시는 순서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팀 소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AI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고 이제 구현된 앱의 데모를 시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슨즈 앤 런즈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팔톤을 1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의 서비스 기획부터 앱의 기능 디자인이라든가 주요 기능들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까지 모두 담당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소개의 첫 순서로 앱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억의 지도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행복했던 기억과 불편함에서 시작된 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여행지에서의 추억들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여행을 더잘 간직할 추억을 더잘 간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발견한 방법 중 하나가 엽서를 사서 그날그날 여행 일기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더 선명하게 여행을 추억할 수 있었고 또 이런 행복한 감정이 동기부여가 돼서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진들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런 정리되지 않은 사진들을 보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참 찾았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의 경험들을 아이펠 과정에서 배운 AI와 플러터를 이용해서 디지털화 할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할수 있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앱입니다. 하지만 이 기억의 지도는 단순히 저의 경험에서만 비롯돼서 기억이 된 앱이 아니고 업계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앱으로서 기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관광협회 중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로 글로벌 맞춤형 여행의 트렌드의 시장이 2030년에 약 2,365억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내용이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4 국내 관광 트렌드 루트를 봐도 이 나만의 명소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발행했던 기사에서 국내 여행 스타트업 대표들의 담화 내용을 보면 각 여행사 대표가 예측한 여행 트렌드 6개 중에 맞춤형 투어의 증가, 특수목적 여행 등이 개인 할인 여행이 업계의 트렌드임을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의 미래 트렌드에 비해 현 시장의 리더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면모를 조금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표는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앱들과 기업의 지도를 비교한 표인데 이 현재 시장을 리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이제 여행의 전과 후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 관광지 정보를 조회한다던가 조회된 여행지 혹은 액티비티나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을 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기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다소 좀 미흡한 편이고 대부분에 대한 추천 정보들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혹은 이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에 집중되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적의 지도는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지도가 갖는 차별성은 결국 여행에 대한 추억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개인화된 여행지 추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서비스 특징에 맞게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페르소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이들의 니즈는 좀더 손쉽게 여행 정보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나만의 맞춤형 여행을 기획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받는 것 같은 것을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현하게 된 기억의 지도의 주요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면 유사 이미지 검색을 활용해 촬영한 이미지 속 장소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둘째, 찾아낸 장소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셋째, 사용자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별점과 일기를 통해 여행에 대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앨범 형태로 제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개인의 여행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나도 모르는 나의 취향일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촬영을 하게 되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 정보를 구글 맵스 API를 통해서 주소지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사전에 구축해 놓은 벡터DB의 메타데이터에 있는 주소와 읍면동 단위까지 동일한 주소를 비교해 1차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이미지를 이제 클립 모델을 사용해서 벡터로 변환을 하고, 두 이미지 간 벡터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장도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면 사용자는 그 여행지에 대한 일기나 별점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보가 유저 DB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를 추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어 10개의 추천지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를 다시 서비스로서 이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주차별로 기획한 작업 내용입니다. 각 주차별로 메인 작업을 기획 내용에 따라 진행을 했고, 뭐 이전 주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병행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기술 스택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모델 개발에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모두 사용했고, 서버단에서는 파이어베이스와 파이썬을 메인으로 기획을 했으며, 이제 클라이언트단에서는 피그마로 앱의 모양을 디자인하고, 플러터로 구현을 했으며, 그 구현 과정을 지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벡터DB 같은 경우는 파이코를 사용해서 API로 파이어베이스의 스토리지와 연결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매니지먼트는 깃허브와 노션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자일 방식을 좀 차용을 했고, 노션의 칸반보드로 프로젝트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진행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제 어떤 작업을 기록하게 된다면 좀더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어떤 태스크의 내용인지, 그거에 대한 목표나 상황, 해결 방안 등을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서 체크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기억의 지도라는 것은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시는 그림은 통상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용이 되는 시스템 구현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리하이펠톤에서 훨씬 빠르게 앱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4단계로 간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의 컨셉을 프리하이펠톤에 설정해서 그거에 맞는 페르소나를 설정한 것을 아까 보여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보한 데이터 중에 기획 내용에 맞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한 이후에 DB스키마를 1차로 설정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와 분석 과정을 통해서 DB스키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모델 리서치 과정에서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스포티파이 같은 좀더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천 모델에 대한 논문들 총 15종을 탐독을 하여서 적합한 모델을 선별을 하였고, 그것들을 모델링을 하고 이제 성능 검증 피드백을 하면서 최종 모델을 선정해서 프로토타입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소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관광 메타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추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객이 여행지에 방문한 여행 기록에 담겨 있는 관광 로그 데이터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POI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이는 Point of Interest의 약자이고, 추천 모델의 아이템이 관광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관광 메타 데이터는 기획 단계에서는 AI 호프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이 데이터가 너무 이제 품질이 좋지 않아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투어 API 데이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관광지 명, 뭐 주소, 좌표, 관광지의 카테고리, 시설 정보 등총 327종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앱의 구축이라든가 추천 모델, 유사 이미지 검색 등 모든 기능에 사용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관광 로그 데이터는 AI 허브의 국내 여행 로그 데이터를 썼고, 총 16,000명의 여행객이 국내 전역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 서부, 수도권, 제주 및 도서 지역에 여행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총 138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외 부가적으로 POI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POI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이나 태그 정보 등을 크롤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과 해결 과정까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메타데이터의 경우 한번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AI 효과의 데이터에 건강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지라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가 약 86%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과 동네 식당이라든가 아파트에 있는 시설, 공공기관 등이 건강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러한 데이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관광 메타데이터와 관광 로그 데이터를 경합하는 과정은 두 데이터 간의 데이터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데이터의 널값이 너무 많이 존재하다든가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메타데이터에는 콘텐츠 아이디라고 하는 관광지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관광 로그 아이디에는 POI 아이디라고 하는 고유 아이디 값이 있는데 이두 데이터의 형태나 구성이 서로 다르기도 했고 또이 POI 관광 로그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굉장히 많아서 이두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관광 로그 데이터의 경우 동일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른 이 여행을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안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POI 아이디에 널값이 있다던가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코드로 입력되어 있다던가 혹은 주소지가 일부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서 그나마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진 것이 주소 정보였고 그래서 이제 도로명 주소 데이터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퍼즈유지라고 하는 이 문자열 비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유사도를 1차로 스레스홀드를 80으로 설정해 후보군으로 간주를 했고 그중에 이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데이터를 다시 또 퍼즈유지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스레스홀드를 90으로 해서 장소명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이제 단순하게 POI 아이디와 컨텐츠 아이디를 기준으로 병합을 했을 때는 1만 개 수준으로 데이터 감소하는 것이 전체 5.2만 개중 4.7만 개로 상당수의 데이터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AI 모델에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로 관광지 찾기 기능은 유사 이미지 검색을 사용했는데 이때 클립 모델과 벡터 DB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이제 입력받은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해주는 역할만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클립 모델이 굉장히 헤비한 모델이어서 이제 이 모델을 굳이 왜 썼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의 기획상 이 기능이 매우 필요한 기능인데 CV 모델까지 모델링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된 모델 중에서 이제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벡터DB를 구축할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용량에 제약이 있어서 많은 용량을 할애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이미지로도 좀더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기를 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클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양과 양간의 전환이 자유롭고 또 제로샷 프레딕션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클립 모델을 적용해서 구축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크롤링을 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클립을 통해 벡터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만 클립이 사용이 되었고 이 벡터들을 벡터 DB로 구현을 할 때에는 관광 메타 데이터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저장을 해서 활용을 했고 그중에 이제 주소 정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필터링을 할때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성능 기능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능 검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입력 이미지와 벡터 DB 구축 시 사용하는 이미지 속에서 퍼슨 클래스를 마스킹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보통 이 피사체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유사 이미지를 검색할 때 중요한 관점은 이 주변 피사체들의 피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케이스를 선정해서 벡터 DB 구축 당시부터 퍼슨 클래스를 마스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유사 이미지 검색을 할때 입력받은 이미지에 대해서 퍼슨 클래스를 마스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총네 개의 케이스를 구현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정확도 측면에서는 퍼슨 클래스를 마스킹하지 않은 것이 더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반면에 속도 면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 결과를 놓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최종적으로 케이스 4, 즉 이제 VectorDB를 구축할 때도 유사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도 활성 클래스를 마스킹을 하는 케이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기능 자체가 사진만으로 관광지를 정확하게 찾는 게 주요 목적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시간보다는 정확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을 보완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주소로 1차 필터링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4로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주소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시간도 검색 시간도 1.5초로 매우 간소화가 되고 오히려 검색 성능도 90%대로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총 3개의 모델을 실험하면서 최종 모델을 선정했는데 일단 간편하게 구현이 가능하면서도 추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캡부스트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을 해서 점처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이 추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관광객과 여행지 간 유사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라이트 GCM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콜드 스타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관광지 POI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워드투벡 모델로 임베딩 시켜서 같이 학습을 시키는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라이트 GCM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성능 자체는 기본 모델보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GCM 모델에 대해서 좀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사용자와 여행지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가 인풋 그래프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자, 그리고 이 부분이 여행지고, 이 선은 두 데이터 간의 이제 상호작용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라이트 GCL 레이어에 입력이 되게 되면, 사용자와 여행지 모두의 임베딩이, 보시는 것과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는 사용자와 여행지는 좀더 가까운 장소로, 공간으로 이제 임베딩이 되고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관광객들과 관련된 여행지들도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파이널 로드 임베딩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 가까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프레딕션과 로스 펑션, 이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델이 좀더 학습을 하면서 성능이 개선되도록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라이트 GCM 모델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한 데이터들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POI, 즉 관광지에 대해서는 추천을 할 수가 없는 콜드 스타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OI 메타 투 100을 초기 임베딩으로 학습시키는 커스터마이징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그래프에도 이제 사용자와 여행자 간의 상호작용 정보뿐만 아니라 워드 투 100으로 변경한 POI 메타 데이터, 즉 POI 메타 투 100을 초기 임베딩 인풋 그래프로 추가를 하게 되고 이 그래프 정보들이 라이트 GCL 레이어에 추가되게 되면 이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이 학습된 POI 메타 투 100의 그 임베딩과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상호작용이 없는 데이터는 POI 메타 투 100으로 입력된 기본 임베딩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파이널 로드 임베딩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와 관련 메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여행지들이 가까운 임베딩 공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똑같이 또 프레딕션과 로스 펑션과 이밸류에이션을 반복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점점점 개선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는 POI 메타 투 100을 활용해서 메타 데이터 정보를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호도와 여행지 특성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개인화된 여행지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드 스타트 이슈도 모든 장소에 대한 정보를 학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추천 모델 알고리즘의 라이트 GCM의 기본 학습 과정과 그에 대한 성능 지표이고요. 이는 POI 메타 투 100을 적용한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모델 학습 과정과 성능 개선 결과입니다. 그래서 앱의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을 실행하게 되면 스플래시 화면이 뜨면서 앱의 홈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유저가 기록한 여행 기록이 남게 되고 하단에는 프로필 정보 관리에 대한 정보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추천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 이제
이미지로 관광지 찾기 기능을 수행해 보게 되면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약 1.5초 뒤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행지에 대한 날짜 정보라든가 텍스트 정보, 별점 정보 등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앨범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기록한 앨범 기록이 등록이 되고, 이렇게 앨범에 등록된 여행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으로 이동해 보면 홈 화면에서 가장 최근 여행지였던 비자림에 대한 여행 정보가 있고, 그보다 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카벨리아 힐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리아 힐에 대한 정보도 이제 아까 등록했던 리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이 텍스트 외에 이제 날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점도 수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앨범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8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수정한 정보들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화면을 누르게 되면 가장 최근 여행지 정보가 변경이 되어서 카멜리아 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정보에 대한 화면인데요. 이제 여기 하단 화면에서는 전체 10개의 추천지 중탑 2만 보이게 되고, 뷰 모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총 10개의 추천 여행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각각 클릭하게 되면 여행지의 대표 이미지와 상세한 디스크립션, 기본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다른 이미지로 클릭을 해보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한 것이 이제 기업의 지도의 데모 앱입니다. 이거에 대한 레슨스 런지를 정리해 보면, 수행상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는 앞서 설명드렸던 두 종류의 데이터를 NLP의 프리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해서 처리했던 부분, 그리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관광지 찾기 기능을 구현할 때 크롤링 속도가 너무 지연이 돼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구현하기가 어려워 이를 좀 목표를 빠르게 변경해서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 미니멀한 목표를 잡아 기능을 구현했던 것, 그리고 이제 콜드스타트 이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고 모델을 구현했던 것들이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은 CV부터 NLP, 추천 모델까지 다양한 멀티모델을 적용해서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해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러 모델들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논문 정보들을 탐색해서 구현하고 적용을 한 것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이 추천 모델로 만든 이앱 서비스가 결국은 추천 시스템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MLOps까지 적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단순히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형태가 됐고, 또 이제